형님들 할래. 이번판에는 또 문도박사입니다. 문도박사를 진짜 절대로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 판이 있거든요. 그런 판 형이 바로 이런 판이에요. 상대편은 지금 에코에다가 아지르에다가 브랜드까지 AP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판은 라이스인데 이거 뒤질래? 문도박사한테 좀 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근데 블리츠핀터 드랩을 땡긴다면 에코부터 죽여야 돼요. 뒤지세요 이 자식아.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아닌가? 더 해야되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빼자 이런식으로 형님들 문도박사가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 판이 있는데 상대편에 저렇게 AP가 많으면은 진짜 이거 너무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좀 뺄게요. 정글 먹으러 갈 때가 됐거든요. 칼상님 저 안 빼고 저기서 저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굉장한 뇌절인데 저렇게 말 안 들으는 형님들이 있으면은 형님들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런 형님들은 굉장히 고집불통이라서 아무리 백핀을 백날 찍어봤자 절대 말 안 듣거든요. 그냥 저 여기 형님들 깡통 로봇을 앞세워가지고 깡통 로봇한테 리쉬 좀 받게 하면서 좀 맞게 하면서 최대한 빨리 정글을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어그로 핑퐁 잘하면서 잘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와드 박혔었으니까 의식하면서 일단 잠깐만요. 일단 블루랑 두꺼이 먼저 먹을게요. 마침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 계측도 먼저 먹어주기 좋거든요. 상대편은 그냥 AP가 3명 이상이면은 무조건 언제든지 문도박사를 뽑아줘야 돼요. 진짜 그것만큼 그래도 요새 에코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도박사를 이런 타이밍에 뽑아주게 되면 진짜 그것만큼 꼬리는 게 사실 없어서 앞으로 빠주는 건 진짜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먹어주고 멍청한 에코에 정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아 이쪽에 와드를 박아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싸움이 길었었기 때문에 전 형님 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형님들 에코 정글 에코 정글 노플이거든요. 문도박사한테 카정을 당하는 또 치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에코 이래주면서 에코 없으면 형님 저 바로 에코는 아마는 토킹폴 돌고 있을 거예요. 에코 하면서처럼 폴킴폴 굉장히 좋아하거든. 좋네. 기다렸다가 에코를 에코 아마 레드 먹으러 올 거거든요. 더블을 여기다 깔아놓고 그 순간 기다렸다 에코를 찢어버릴 준비를 해줍니다. 봐봐요 보잖아요. 이게 바로 제 형님들 에코 정글 놀이하는 방법이에요. 맞춰주고 뒤지세요 이 자식아.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아칼리 안 오나? 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형님들 저런 멍청한 에코 정글 에코가 또 초반에 피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여주면 굉장히 게임하기가 쉬워집니다. 목병님은 다이브 치다가 아까 죽으신 것 같은데 뭐 왜 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청 끌게요. 저는 저만의 동선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동선에 맞춰서 게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들한테 절대로 형님들 심리적으로 말려서 마이너들을 풀어주느라고 자신의 동선을 망치게 되면은 그것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없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 근처 게임 하면 안 됩니다. 망했네. 아 이거 좀 약간 안 좋아지는데?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형님들 문도박사 정글은 괜찮아요. 문도박사 정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이럴 때일수록 성장해주고요. 제 생각에 여기 일단 좀 정글 다 먹어야 되고 문도박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는 룰이 뭐냐면은 정글 다 먹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정글 다 먹어주고 제 생각에 여기 다음에 이거 먹고 에코 정글에 들어가서 아까 에코 카라블리 원래 카정 치려다가 아직 의식해가지고 못했거든요. 에코가 카라블리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카라블리 또 카정을 치는 그런 좀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에코 녀석들 카라블리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뺏어 먹어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두꺼비까지 멀어 갈게요. 아 근데 이거 레네톤은 살짝 아니 뽀삐형을 살짝 봐줘야 되나? 이거 다이브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뽀삐가 또 다이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에코가 계속 골렘을 먹을 텐데 에코를 먼저 좀 괴롭혀준 다음에
백호 내쫓은 다음에 형님들 그 다음에 다이버도 봐야 돼요. 어? 공신을 못 찾고 지금 안 빼고 있어요. 다이버는 못 볼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옆에 있어서 이걸 빼서 먹어줄게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두꺼비 먹으러 갈게요. 어 잠깐만 에코 먼저 집에 간다고요? 에코가 먼저 집에 가게 되면 저의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집에 갈게요. 시간 낭비하는 어차피 다이버가 또 안 나오고 잠깐만 이거는 근데 이건 그냥 랭톤을 그냥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가서 처형당하시지. 하... 저 에코가 자꾸 키를 꽁키를 먹네. 라인 밀게요. 라인을 밀어놓고 가야 그 다음 라인이 땡겨지면서 이제 좀 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상관없어요 형님들. 어쨌든 저희 문도박사 지금 성장 말도 안 되게 탄력 받았기 때문에 저희 미드도 지금 벌써 미 아칼리 형님이 세 번이나 뒤지셨거든요. 상대편에 좀 왕귀력이 높은 챔피언들이 지금 좀 잘 크고 있기는 해요. 아지르랑 이즈렬이 좀 잘 크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에코도 그리고 약간 후반기 때 값이 높은 챔피언이어가지고 좀 짜증나는 정글이긴 한데 문도박사를 피켜버린 이상 저는 AP 챔피언들은 솔직히 무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저 바로 정류 영상 올려버릴 거기 때문에 문도는 무조건 그거예요. 갱각 확실하게 나오는데 아니면은 계속 정글링만 돌면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은근히 챔피언 하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제 생각에는 형님들 아무래도 에코가 에코의 그 다음 레드도 들어가서 에코의 레드를 좀 괴롭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에코를 괴롭혀줘야 될 것 같아요. 에코 아마 지금 좀 허겁지겁 블루 쪽 먹고 있을 텐데 저는 애초에 동선 이런 식으로 짜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선 짜. 운도박사는 정글을 포기하고 빙을 가는 건 굉장히 약간 좀 그런 플레이를 좀 지향을 해둔단 말이에요. 자꾸 바톤을 못 봐주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만의 주대대로 게임을 해줘야 됩니다. 에코의 칼라브리랑 레드 다 훔쳐먹을 거예요. 왜냐면 에코의 성장을 막고 저희가 오히려 성장을 땡기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지르는 약간 좀 갱가기가 싫어. 아지르 그냥 한번 갈까요? 에코 레드를 포기하고 아칼리가 궁이 차면 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나이스 지지세요. 그냥 좋았죠. 에코가 저기 보이는데 일단 에코 레드까지 훔쳐먹을게요 형님들. 그 다음 전령까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가 저한테 지금 좀 쫄았어요. 제가 약간 좀 폭력적으로 게임을 하니까 범상치 않은 운동박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거든요. 에코를 계속 폭력적으로 대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정글 다 빼먹어줍니다. 뒤지시고요. 형도 죽으러 들어오셨네요. 죽으시고 싶다면 죽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뒤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운도박사가 형님들 아! 운도박사는 그냥 형님 뭐 말할 게 없어요. 잘 크면 노답이에요. 저 이 다음에 전령 먹으러 갈게요. 전령을 뭐라 해도 여기 아까 웨이튼이 와드를 해놓은 거 봤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들키게 붙어서 왜냐면 대놓고 가면 또 알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가기 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계산해놓고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전령 같은 것도 면도는 또 카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오브젝트 컨트롤까지 순식간이에요. 운도박사는 아 저기 에코가 어디 빠진 채로 저한테 모든 정글 다 가정당하고 동레벨 상태로 아주 불쌍하게 있잖아요. 조금 족된 거예요. 저 집에 안 가고 형님들 저희 캠프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미친듯이 정글링을 해가지고 우박스럽게 모든 것들 다 먹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미친 속도로 성장을 문도박사가 진짜 미친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정글링이 워낙 중요할 정도로 빨라서 저 성장 차이 벌릴게요. 저 형님들 뇌절하는 건 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어 근데 카이사 형님이 초반에 그 킬 먹고 꽤 잘 끼셨는데요. 리치 크랭크 근데 킬까지 드셔가지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바텀 상황은 서로 반반인 것 같아요. 5킬씩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거 욕 먹히는 거 괜찮아요.
내꺼가 딱 봐도 저한테 위쪽 정글 카정당하고 그래가지고 부대면서 먹은 건데 정말 없어요. 이 녀석들이 좀 살짝 손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걸어와가지고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리츠칼 좀 개막 빡쳤거든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은 아 진짜 갔다 올 걸 그랬다. 분이 너무 많았죠. 아 근데 에코가 용을 먹고 집에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 에코가 아주 웅큼한 녀석이네. 그것도 저기서 저렇게 대기를 타고 있었네요. 아무래도 여기 상거리 와드가 돼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대기를 탄 것 같은데 큰 뇌절이 돼버렸거든요. 에코가 순간적으로 키를 좀 킬세탁을 해버렸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죠. 실수를 했으니까 솔직히 약간 무리였는데 형님들 좀 잘한 척을 좀 하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와도 돼 있나 여기? 뭐 없나? 근데 뭐 아지를 궁 빼놨으니까 이제 궁이나 나칼리가 뭐 멋진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겠죠? 전 그 사이에 에코의 정글 들어가서 또다시 에코를 파장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코를 완전히 저의 아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런 디스기의 스킬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저희 편에 약간 못난 듯한 아칼령님에게 아무래도 전령까지 풀어서 오늘 좀 수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지레가 잘 트는 것은 굉장히 또 불쾌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에코까지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에코가 뒤에서 지금 윤탕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궁 없거든요?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 시카이 빗나가지가 않아요. 너 뒤질래 너도? 죽여 형. 보여주겠지? 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좋았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형님들. 운도 박사가 진짜 무서운 정글이에요. 아 나 그냥 이거 얘네 왜 저러지? 내 레드 먹으려고 하는 거 먹으라고 할게요.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애초에 카이사가 초반부터 형님들 제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먹지 말라고 해봤자 제 어차피 말 안 듣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먹지 말라고 했다가 괜히 어떤 참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앞으로 칸사 형님들 레드 못 먹어요. 다음 레드부터 다다음 레드까지 제가 전부 다 가서 강타로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에게 방금 전에 카이사의 비율 맞추는 척 했지만 사실은 저런 사람들의 비율 벌써 맞추는 것을 질려버렸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지더라도 저는 형님들 저의 주대대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레드 안 먹었네. 뭐야 그럼 저 혼자 쇼하고 있었네. 화이성님은 심성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셨는데 저 혼자 피해의식이 찌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킬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원래 문도 좀 천천히 성장해가지고 결국에는 힘들 그냥 던졌죠. 아 칼리 왔거든요. 끝까지 가야 돼요. 카리가 보여줄 거거든요. 뒤지세요 그냥. 갈령님 에코 보여주실 거거든요. 에코 로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모방해주면은 완벽하죠 형님들. 운도박사는 그냥 뭐 괴물이에요. 일단 에코 카정까지 쳐주고 싶은데 없네. 기다렸다가 용을 먹을까? 용 나오자마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용 나오자마자 먹긴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바텀이 터 부수고 오라고 한 다음에?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아니면은 또 뺏겨요. 상대편이 살아나서 오면은. 빨리 먹고 젤 준비해줘야 돼요. 지금 라인 관리 잘 해놨을 때.
지금 유일하게 한 타이밍 있는 거거든요? 나이스, 그렇지. 이건 슈퍼카드 여기까지 먹어줄게요. 계속 성장할게요. 다시 또 RPG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성님은 아주 귀여운 저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레드를 바로 드릴 거. 저는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대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형님 나름대로 배려심이 있는 칼세형님이시라면은 저 언제든지 레드를 상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당연한 녀석이 아니에요, 형님들. 나름대로 저는 항상 합리적인 에코가 보니까 좀 까부네. 에코가 좀 오브젝트에 대한 집착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너 형님들에게 항상 형님들 라이너 형님들이 하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기 때문에 빨리 먹을게요 일단. 아 근데 이거 나 헤르메스 괜히 갔다. 아 문도박사 솔로 헤르메스까지 안 가도 되는데 애초에 W랑 강인함 찍고 와가지고 닌타보로 가도 되는데 헤르메스 괜히 갔거든요. 이따 바꿔줄게요. 아지로도 제가 먹방 쥐어줬더니 좀 심리적으로 형님이 좀 후달리나봐요. 뭐하죠? 저는 강인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님들 도저히 되지 생각을 안해요. 뭐야 얘. 버릴게요 일단. 여기 이쪽으로 가서 멍청한 브랜드랑 애들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오세요. AP 괴물이라서 형님들 AP는 좀 AP 마저 괴물이라서. 아 왜 이렇게 여기까지 죽여야 돼요. 아 블리츠 크랭크 저 개오바 같은데 뭐예요? 제정신 안 저걸 나는 괴물인데. 아 근데 이거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정신도 아니라는 말이까지 나올 뻔했는데 충분히 뭐 간간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떤 절대 뭐 어떻게 생각해도 근데 말이 안 되는 플레이였는데 일단 형님도 다시 평정심 찾고 할게요. 이게 그리고 또 문도박사가 좋은 게 뭐냐면은 W에 제 강인함이 달려 있어서 CC에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CC에도 통하지 않는 좀 괴물 같은 녀석이에요. 보실래요? 아 이건 안 갈게요. 또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브랜드가 확실히 퍼댐이 좀 짜증나긴 한다. 난 그냥 위쪽 정글 먹으러 갈래요. 어쨌든 에코가랑 어쨌든 아직도 2레벨 차이거든요. 이게 문도박사의 성장세는 진짜 웬만한 챔피언들 못 따라와요. 워낙에 빨라서. 아 이거 스타트발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내가 없는 데서 싸우면 안 좋은데. 철덩어리 형님이 지금 약간 뭐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항상 공기편에 고철덩어리 저 형님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저렇게 그 뇌절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게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됐네 이거. 아 미드 줄게요 그냥. 혼자서는 문도 혼자서는 좀 힘들거든요. 보니까는 스킬이 많이 나오는 아주 엉망인 판인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지금 13레벨 형님들 봐봐요. 모든 라이너 중에서 레벨이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에 형님들 아주 역겹게 각오의 돌과부터 그냥 물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극한의 딱딱이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문도박사 근데 진짜 역겨운 게 극한의 딱딱이로 가도 또 딜이 나와요. 스킬 구성이 또 딜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극한의 딱딱이로 간다고 해서 쓸모없는 돼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브리치 크랭크 고철 같은 형님이 뭔가 좀 기대 좀 썼으면 좋겠어요. 까물죠? 이까지 쳐서 죽여버릴게요. 얼마나 문도박사 역겨운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워한테 계속 맞아요 형님들. 신경도 안 써요. 형이 타워를 좀 부실 거예요 형님들. 저 위에 저 형님은 좀 버릴게요. 버리면 안 되죠.
뭐야, 호피 형. 뭐야, 이거. 이게 뭐 하죠? 쿵 없잖아요. 뒤지세요. 이다면 형님, 저는 저희 편 멍청하게 킬딸 쳐서 달려가지만, 백핑을 찍고, 저는 여기서 이득을 챙겨요. 이게 저렇게, 이게 바로 저희 편과 저의 근본 차이에요. 저희 편 저렇게 흥분해서 달려가지만, 사실 그 게임은 오브젝트와 타워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멍청하게 킬딸 치겠다고 다 같이 달려가는 거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블리츠 크랭크님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블리츠 크랭크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까지 고철이 되어버리신 것 같거든요. 블리츠 크랭크 형님의 오더는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저희가 사지로 내모는 오더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되게 아군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상대편 봐봐요. 저렇게 먹으러 오지만 제가 이미 그 타이밍 전에 오브젝트 컨트롤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중간에 또 풀캠프 해줄게요. 상대편 바로 온거 하진 않겠지? 바론 쪽 시야 먹고 이제 바론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칼리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자꾸 시야 먹으러 나오는데 브랜드의 약점이 사실 이럴 때 발생되거든요. 브랜드가라는 챔피언이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챔피언이지만 시야를 먹을 때 워낙에 잘릴 확률이 높아서 그러면 또 싸우거든요. 왜 이렇게 미친듯이 싸워요? 오, 좋은데? 굉장한 이득인데요, 이거는? 역겹게 추격해서 죽여버려야지. 저는 강인함이 높아서 형님들 뭐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주 전멸 쓰겠죠? 그럼 저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이게 저의 끊임없는 추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그냥 운도 박사는 도무지 돼지 생각을 안 하면서 게임을 뭐 혼자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봤자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겨운 거거든. 아 근데 왜 경기판 자꾸 다 죽어요? 좀 안 좋은데? 뭔가 나 이 이후에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다 죽으셔가지고 이득을 지금 챙길 건덕지가 없거든요? 문도 박사가 후반까지도 좋은데 후반까지 가기는 좀 싫은 챔피언이에요. 보실게요. 나이스. 나지르가 아까 갱킹 한 두 번 정도 당하고 나서부터 약간 저 사람이 조금 멘탈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약간 무리를 계속 하거든요. 나 왠지 집 갔다 오면 우리 또 누구 죽을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데 일단 집에 갔다 올게요. 일단 신발 그냥 바꿀까? 어차피 이거 필요 없는데. 아 그냥 이렇게 가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 다음에 그냥 적응형 투구로 가버리게 되면은 아지르 같은 녀석들은 또 저한테 힘을 못 쓰거든요. 원래 정령형 상이랑 적응형 투구만 가고 민탑이랑 방어력 챙겨주는 게 정석인데 너무 멍청하게 헤르메스를 올리는 실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뭐 워낙 돈이 많아서 상관없긴 한데 빨리 바론부터 쳐야 될 것 같아요. 브리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론을 쳐버리면 되거든요. 우리 카이사도 있고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또 정글은 지금 2렙차 나잖아요. 저건 멍청한 에코한테 저는 도저히 형님도 바론을 뺏길 자신이 없거든요. 이러면 그냥 먹어버려야 됩니다. 카이사가 와서 쳐줘야 되는데 뭐하지? 이런 거 1초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어?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먹을게요. 나이스. 발리에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싸. 야지르 궁도 빠졌다. 이게 AP 챔피언들은 진짜 문도를 죽이기가 진짜 짜증나요. 우리 형님 다 집에 가셨으니까 저도 무리 안 할게요. 이거 얼마지? 종료 두고 나오니까 그냥 집에 갔다 올게요. 도형 투어 맞추고 이제부터는 진짜 딱딱이에요. 여기서 이제 초시계까지 있기 때문에 초시계 한번 써서 한타 때 말도 안 되는 좀비 탱킹 해주고 바로 집에 가서 가고일 가본 이제 완성시켜 오면 이제 그냥 괴물이거든요.
요새 코정글이 진짜 1켜다 보니까 코정글이 좀 뿌리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코정글이 많이 나오는데 코정글을 카운터 칠 수 있는 게 진짜 문도거든요. 왜냐면 코정글은 초반에 카정글 도울 수 없는 챔피언인데다가 자기 정글 도우기 바쁘기 때문에 문도 박사를 하더라도 막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에코보다 더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에코가 나오면 그냥 문도 박사 픽해서 에코를 찢어버리면 돼요. 그 이지리얼 같은 챔피언도 문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짜증나거든. 아 이거 멍청하네. 맨날 이렇게 설치고 있죠. 죽고 싶으세요. 단점 부담층에 걸린 브랜드가 형님들 아무리 죽여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깔게요. 제 뭐 저의 무적의 탱킹력을 좀 자랑하고 싶긴 하거든요. 나이스. 오 칼사 형 뭐야? 뭐하죠? 이즈리야? 아씨 무적의 탱킹력을 자랑하다가 뒤졌네.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쌍둥이 앞에서 무한으로 단단함을 과시하는 것도 있죠. 사실 저희 편은 아래 위쪽에 억제기랑 쌍둥이 하나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거였는데. 탑 쪽에서도 아칼 형님 이득을 챙기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게임은 이미 현재 질 수 없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질 수 없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한 번쯤 자신의 탱킹력을 시험하는 이런 플레이를 또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씀 좀 레저드긴 한데 그래도 속시원하게 자신의 탱킹력을 한 번쯤 실험을 하긴 해야 되거든. 용 먹혀도 돼요. 어차피 용 4개 다 먹기 전에 게임 끝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신경 집착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먹혀도 되고 하나 달려가 볼까? 뭐 용 쪽에서 또 한타가 벌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뽀삐가 텔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해볼만 해요. 상대편은 지금 이지력이 좀 잘 크긴 했네. 어 뭐야 그리츠크랭크 형 축구도 깡통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또 저런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좋다 형들. 이들 라인 좀 밀어줬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이제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잘해주시네. 일단 이 와중에도 두꺼비를 먹고 16레벨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형님들 그냥 바텀에서 게임을 끝내버리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냥 바텀으로 갈게요. 뭐야? 아, 안 돼! 하지만 전술 깊숙이 들어오면은 뒤져야 되는 거지. 오 좋은데? 나이스. 그렇지. 나 멋있죠. 형님들 문도 박사가 진짜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원래 문도 박사가 그리고 또 요새는 정글에서 또 안 나와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또 은근히 뿔을 빨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문도 박사 많이 해주시면 바람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 에코가 나오면 문도박사를 더 즐겨하거든요. 오늘도 문도박사를 많이 해보시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